편평세포암은 전 세계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암 종류이며 특히 HPV 감염은 편평세포암 발병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연구는 B-cells improve overall survival in HPV-associated squamous cell carcinomas and are activated by radiation and PD-1 blockade 라는 제목의 HPV 관련 편평세포암에서 B세포가 전체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방사선 치료와 PD-1 차단이 B세포의 발달과 기능을 증진시키며 HPV 관련 암에서 환자의 생존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. 치료에 의해 변화된 B세포 클론성과 항체 반응을 BCR 시퀀싱과 단백질 마이크로어레이 분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. 이 연구는 B세포가 HPV 관련 암에서 어떻게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고, 특히 CD19와 IgJ가 3년 생존율에 대한 새로운 예후 바이오마커로 제시되었습니다. 더욱이 방사선 치료는 B세포 클론성을 증가시키고 체세포 초변이를 유도하여 PD-1 차단 치료로 혜택을 받는 환자들에서 IgG 및 IgM 항체 반응을 증진시킴을 보여주었습니다. 연구 방법에서 인간 단백질 칩은 멜라노마 환자들을 대상으로 면역 체크포인트 차단 치료 전후에 혈청 자가 항체를 프로파일링하는 데 사용되었고, 이를 바탕으로 임상적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특정 자가 항체 서명이 재발 위험성과 치료 후 독성을 예측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. 이번 연구는 HPV 관련 암의 치료와 예후에 있어서 B세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B세포를 타겟으로 한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연구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